점심 잔뜩 먹고 확진자가 되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오후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그럴 거고요. 그러는 거고요. 제가 오늘은 5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웃밭에 텃밭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더덕밭이며 곰치밭이며 방풍나물이랑 참나물이랑 있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참나무 싹이 엄청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다 캐버려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고랑을 만들어주면서 옆에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지금 곰치밭인데 참나무가 완전 공간을 차지해서 다 캐버리고 있습니다. 요런 참나물 싹 심으면은 엄청 비쌀 텐데, 우리 집에서는 잡초랍니다. 참나물 싹이. 이쪽에 꼬치풍, 나무를 묘목을 4그루 심어 놨습니다. 이제 5년 후에는 꼬치풍을 아마 잘 키우면 꼬치풍이 더덕더덕더덕더덕다닥다닥다닥다닥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게 우리 손자 유민이 동생 태어나는 해 2021년도에 심은 거하고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랑 작품 개나리 이렇게 아치형을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으름나무 네 그루를 구입했습니다. 요거 만 원의 행복인데요. 여기에 요런 줄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숭숭 타고 올라가라고 여기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요거 으름나무는 35,000원 주고 4년 전에 샀던 건데요. 이상하게 꽃은 예쁘게 피는데 열매는 열리지가 않는답니다. 벌써 으름나무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름에 보면 저 소나무를 타고 꽃들도 이쁘게 피고 으름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꽃 풀려고 요렇게 묘목들을 사다가 심고 그러는 거랍니다. 한해 묘목 사기 얼마 투자할까요? 20만 원 투자할까요? 50만 원 투자할까요? 70만 원 투자할까요? 투자의 귀신입니다. 아니다. 투자의 뭐지? 주식할 때 뭐라 그랬는데 투자를 잘하면 투자의 귀진 귀재입니다. 나무도 보면서 풍년화꽃 구경하세요. 벌써 3분 영상이 다 되고요. 우리 풍년화꽃은 냄새 향도 좋답니다. 이쪽에 부추를 한 이게 평수로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 다 부추싹이 파릇파릇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열이 꽃도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법 미선나무도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제일 먼저 꽃 피는 게 3월 달에 지나면 미선나무가 하얗게 꽃이 핀답니다. 요게 미선나무예요. 우리 집에 미선나무가 있는데 미선나무 꽃 피면 하얀 게 엄청 더 예뻐요. 저쪽에 길냥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오엽송 구경하세요. 우리 집은 누가 만물농장이라 그랬는데 만물농장 맞아요. 제가 야생화 좋아하기 때문에 야생화만 보면 사다가 쿡쿡쿡쿡 눌러놨답니다.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꽃 종류가 있는데요. 헬미꽃도 제일 많고요. 소나무 예쁘죠?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명자나무도 제일 많고요. 명자나무도 이제 싹이 엄청도 많이 올라옵니다. 한 바퀴 삥 돌면서 5분 지나면 다음 영상으로 갈 거랍니다. 고양아, 고양이가 여기 길냥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길냥이가 5마리인데요. 까만색서부터 흰색서부터 누렁색서부터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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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나를 쳐다보니 슬금슬금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법 싹들도 예쁘고요. 날씨는 엄청도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봄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나리 황금 소나무처럼 소나무 작품 최고 5분 영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예쁘죠? 직콕하면서 직콕의 즐거움이랍니다.